함수 f(x)는 x제곱. 자, 이게 다항함수죠. 함수고 닫힌 구간 1, 3. 자, 뭡니까? 이라고 3에서 연속이죠. 이거 x제곱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과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열린 구간 1, 3에서 미분 가능이죠. 그죠? 그 다음 평균과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니까 여기서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고 이런 뭐가 됩니까? 만족시키는 f'c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3 빼기 2는 2고 3을 저기 대입하면 9죠? 9-1이죠? 이게 대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2분의 8은 4조는 f'c인가가 존재한 뜻이잖아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f'c는 하기 전에 뭐 c를 바로 대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f'x를 구한 다음에 f'c는 2c가 되죠. 근데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안 해도 시험이나 이런 할 때는 이렇게 바로 찍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f'c를 대입하면 2c가 된다 이렇게 되죠. 4는 2c가 된다. 그죠? 되죠. c는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2입니다.